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그랜드마스터 7분과 마스터 한 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남이 여는 먹어볼까요? 남이 여는? 뭔가 느낌이 있다, 그죠? 남이 여는. 자, 일단 음전자. 성배도 뭐 초반에 요술사 빌드업 할때 나쁜 템은 아니죠. 하나 더 떠주나요, 설마? 오케이. 어? 이건 남이 해도 되겠는데? 근데 요술사들이 잘 떠줘야 돼요. 요술사들이 잘 떠줘가지고 이제 얘네 성배 주면서 빌드업 하면은 피관리 잘될 건데 그냥 잘 떠줘야 됩니다. 기대해 볼게요. 티모 지금은 티모보다는 암라인을 좀 사주는 게 좋잖아요. 바렌을 살 거고요. 바렌을 샀으니까 뭐 대장군? 달빛 암살자. 암살자 쪽 다이애나는 솔직히 별로고요. 요거는 이제 요술사 쪽이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암라인 쪽만 계속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운 본이다. 레벨업 하죠. 아, 레벨업을 해서 이제 룰루랑 애니 쪽을 노려준 건데 안 나왔으니까 어쩔 순 없고. 요거는 대신 광신도 쪽이 떠줬네요. 그런 선봉대보다는 광신도 쪽을 좋아해서 앞에 탱이 좀 사라지더라도 요렇게 올릴 거고요. 저는 그리고 성배보다는 지금 그냥 블루 주고 싶어요. 성배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블루 주겠습니다. 일단 잘 이겨졌죠. 좋아요. 남이 뭐돈 남으니까 사보고 마무리. 아이에나? 근데 남이만 왜 뜨죠? 이거 요술사 쪽이 잘안 떠주는데 무조건 요술사들이 떠줘가지고 3요술을 맞춰줘야 남이의 캐리력이 나오는 거에 요술사를 섞어줘야. 그리고 이거 만약에 베이가 빨리 떠주면은 이거 베이가 쪽으로 할 수도 있어서 남이를 좀 사놓으면서 갈아줄 생각을 할게요. 룰루? 무조건 사야지. 여기서 그러면 그냥 레벨업 할것 같은데 요거 2개 팔고. 두개 팔고 레벨업해서 다음 상점 그 오랩 상점 보고 손맛 아직 없으니까 2코짜리 좀더 올리고 3코짜리 퍼센트 확률 일단 생기게 할게요. 바른 1성인데 되게 잔잔하다. 오케이. 아, 저는 여기서 그냥 베이가 먹고 베이가 해도 되거든요. 어? 이러면 블루에 일단 성배를 바로 만들어줄 생각도 할 건데 다음 템은 웬만하면 총검류를 먹어서 피읍할 수단을 만들어주는 게 좋긴 해요. 애니까지? 잠깐만. 아, 다 갈아엎고 싶은데? 이거 그래도 베이가한테 이걸 빨리 줘야 스택을 빨리 쌓긴 하거든요? 자, 그냥. 버버려. 그리고 요술사 섞을 건데, 탱 하나 올리고, 광신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룰루? 나미, 룰루 가자. 자, 싸움 보여드릴 건데, 연운 3개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스킬 날리거든요. 근데 이거, 얘 넣는 게더 좋았네, 앨리스보다, 그죠? 나무 정령이 하나 섞이고, 안 섞이고도 커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1성한테 템을 주게 되면, 잘못 잡을 수도 있어요, 많이는. 오, 2마리 잡았는데? 이 정도면 만족. 스펙 깎는 걸로 감사할게요. 좋아. 이거 다 가져갑니다. 신성 결투가? 너무 별론데? 근데 이게 신성이었으면 진짜 탱커로 쓸만했는데, 요건 차라리 다른 요술사나 뭐 이런 거, 선바짜 노려주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일단 나무 정령 올려주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잡았어. 이 정도면 만족이야. 연패이자도 받겠다. 요거 차라리 한 마리 남기고 지는 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대장군? 아, 요건 7렙까지 가져갈 만한데? 지금 암라인이 부족한 거라서. 아, 근데 6렙 찍고 요거 선바짜 빨리 노려주고 싶기도 한데, 일단 지금 당장 탱커 라인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광신도 안 섞는다 생각하면은, 요거 쓰는 게 맞아 보이는데? 바위가 또 떴어. 바로 팔아버려. 얘도 팔자. 얘도 팔아. 얘도 팔아. 연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이 친구들도 잘 뜨네. 근데 이건 일단 사연패니까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요걸 팔까? 일단 나무장랑 하나 올려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얘 주문력이 같이 올라가서 좀 더 잘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라면 그냥 성배 주는 게 깔끔할 것 같고, 요건 그냥 얘 혼자 받게 할게요. 지키려고 구석에 그냥 짱 박아둘게요. 일단 룰루쿵 제발 터줘. 그렇지, 이러면 이기지 않을까? 이래도 질려나? 아우카이가 단단해서 그렇지. 나이스. 요건 그리고 킨드레드로 가도 되는데 지금 이미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룰루 그렇지. 나무 정력 레벨업하고 솔직히 넣을 거 없어서 요거 안 판 거였어요. 일단 요거는 CC 기용으로라도 써도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갈 거예요. 오, 이거 좀 위험했는데 잘 이겼다. 진짜 필요 없는 거 팔게요. 아, 얘네 다 쓸 수도 있는데. 얘네 이성이 빨리 되면 얘네 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건 좀 가져가주고 싶습니다. 요술사는 웬만하면 다 가져갈 거고. 아르반 페어? 요거는 베이가 덱을 할 때 언제 리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건데, 일단 상대방들을 보고 베이가가 겹치는지 보세요. 베이가가 겹친다면 망한 겁니다 이미. 근데 안 겹치니까 총검에 여는 빌드업이 굉장히 많네요. 이러면은 이분이 갑자기 베이가 선바자 뜨면 베이가로 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안 겹치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위가 굉장히 든든하죠? 굉장히 잘 버텨요. 라고 말을 하자마자 바로 죽긴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베이가가 지금 각성했어요. 구매력 많이 올랐죠? 도와주면 얘 혼자 남았는데 되겠는데? 오, 너무 아픈데? 어? 어. 어, 이거 룰루 있어서 이겼다, 그죠? 이거 자르반 두 마리도 사보자. 혹시 모르니까. 원하는 거 다 뺏겼거든요? 그냥, 베이가 먹을까? 이성 빨리 만들까요, 그냥? 설론. 요거를, 갑발을 든 채로 쓴다면은 웬만하면 그냥 수호천사 만드는 용도로 쓸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서라도 이제 뭐 뜬다면은 띄울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삼성작 되면 그냥 어차피 데미지가 세서 원콤 내면서 빠르게 정리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갑바도 뭐 나쁘지 않은 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만 빨리 찍는다면. 잘 버팁니다. 좋은데 베이가? 베이가도 은근히 이런 템들 좀 들어있으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잡을 수 있나? 터져라. 그렇지. 아, 안 단다. 연장전만 되면 좋은데. 나이스, 연장전. 아르반 2성? 아, 잠깐만. 이건 넣을만해. 탱커 한 마리 더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너 버릴게. 나무정력 좋다고 바꿔고. 나무정력. 여기서 지면, 지면은 뭐 팔지? 아, 들고 가고 싶은데. 요거 일단 자르반이랑 옌이랑 좀 탱해주고 얘네들이 좀 딜해주는 식으로 할게요. 오케이. 워우, 뭐야, 왜 두 번 더 쟤한테 날리죠? 살짝 버그 같은 느낌이죠 이거. 그래도 잘 이겨줬다는 거. 오케이, 룰루 이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바자 팔 거예요. 그럼 얘를 대체할 만한 게 있어야겠죠? 그러면 귀감인데 사놓을걸. 일단 팔아. 팔고 얘 넣을게요. 장갑? 니코. 오케이, 잘 떴어. 요거 정손에 정손에 구인. 세트가 뜬다고? 일단 요렇게 쓸게요. 정손 애쉬도 나왔네. 일단 나무정령 쪽을 먼저 섞어줄 것 같아요. 이러면 나무정령 쪽 너무 잘 떴어. 얘 세 마리 쓴다 생각하고 아르반을 뒤쪽에 놓고 얘 먼저 맞게 하고. 아, 애니 이성이면 애니템도 줬는데. 아, 얘 줘야 되나?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세트가 좋아.
결과론적으로는 세트가 좋아. 죽어버렸네. 오늘 많이 잡았다. 궁 한번 갈겨봐. 한번도 못쓰니 궁을. 근데 세트 저거 맞아요? 궁 한번 못, 궁 한번도 못쓰는데. 오우 뭐야, 1월 한번 하면 뭔가 뜰것 같은 느낌? 아니다, 얘 팔고 그냥 싸움권 올릴까? 세트 키워주는게 낫겠죠 그래도. 얘보다는 어차피 팔건데 나중에, 그죠? 어우 그렇지, 하는거 없는 세트 맞기만 했어. 그리고 요거 두개는 절대 안쓰니까 그냥 팔아버리죠 지금. 그리고 지금 니코는 무조건 세트 줄거거든요. 템을 두개 넣어줬기 때문에 무조건 세트한테 니코를 쓸건데, 그럼 다음 템도 세트걸 가져오는게 좋겠죠. 그러면 좋은거 거결? 거결이나 거결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거결. 그리고 이거 7레벨에 얘 선바자를 찾아줄건데 웬만해서는 묘술사나 나무정령 둘 중에 아무거나 떠도 8렙 조합을 6나무 핫싸움꾼으로 이쁘게 맞출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좀 돌리면서 찾을 거예요. 지금은 55% 확률로 베이가가 가장 잘 뜨는, 선바자로 가장 잘 뜨는 7렙입니다. 3코 잘 뜨죠? 3코 잘, 2코네? 한번 더 돌려. 이 정도 만족 빨고 요렇게 이자 볼게요. 근데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건 요 템은 지금 세트보다는 애니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유술사 섞여 있고 이 템도 애니 템이랑 잘 어울려서. 너 뭐하니? 뭐해? 이게 신 뭐야, 세트가 요런 걸 잘 잡혀 고정 피해 주니까. 아 이게 세트였다면 바로 진짜 니코 썼습니다. 자 이거 필요 없고, 요술사도 이거 나중에 3요술만 보면서 요거 릴리아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요건 안 살 거고요. 아 7레벨에 옥고이성 맞아? 이달 아니 뭐야 이거 필요 없. 한 번만 더. 오케이 베이가 하나 뜬 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자, 필요 없는 거 팔고 이제 다시 봐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버텨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잘 버티지? 이게 잘 뽑다. 나이스. 베이가를 그리고 총감을 무조건 넣어줘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빨리빨리 줘서 피관리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잘 떴다 잘 떴다. 앞라인 점점 잘 붙고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배치하자. 지금 배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가가 갑자기 생겼는데 아마 하나 한 마리라서 안 쓸 것 같긴 해요 나중에는. 그리고 다른 데는 여기도 나무 정령을 만들었네. 이러면 베이가 삼성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베이가가 뜬 사람이 베이가가 총 제거 빼고 두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찾아줄만 합니다. 뭐야 이거, 이러면 팔렘 리롤 하죠? 팔렘 리롤 하자. 이게 확률이 확실히 더 좋긴 해요. 요거는 왜 7렙 리롤 해주려 했냐면 9렙까지 가는데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렙 리롤 해가지고 나무 정령이나 요술사 선바자 하나만 떠줘도 8렙 조합이 이쁜데 그게 아니라면 9렙 조합이 이쁘거든요. 근데 요건 포운에 떠졌기 때문에 9렙 조합으로 갈게요. 와 잘 떴다. 사냥꾼? 아니 난 탱커. 아 근데 이거 8렙 찍고 좀 돌려줘야겠는데. 지금 상대방들이 좀 많이 세졌거든요. 잠깐 버텨주나? 어? 어? 잠깐만. 어우 까비 아예나 팔게요. 요거 그리고 포온에도 나왔으니까 그냥 팔레 몰인 해가지고 세트 2성 찍고 베이가 3성 찍고 6나무 넣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렙 조합을 다 짰다면 이제 9렙 가가지고 새롭게 조합 맞추면 되겠다. 자 지금 팔렙 가서 돌려줄게요. 선바자도 없어가지고 좀 찾아주면 좋아. 리신은 필요 없죠. 베이가 뜬다 뜬다. 지금은 세트 떠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일단 애쉬 넣고 애쉬를, 아 여기도 그리고 애쉬 사고 요거는 아 지금 바꿔줘도 되겠다. 지금 앞라인 충분해서 그냥 얘로 바로 바꿔줘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좀 이성되면 나중에 바꿔주는 식으로 하려 했는데 지금 알마인이 좀 든든하죠? 그래가지고 조금 바로 바꿔줘서 6명인가? 이성되면 6명이고 1성일 때는 4명. 4명 재우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요거는 팔만한 게 없어요. 근데 나무 정령 겹치니까 누누를 팔자. 자, 바꿔주시고 요걸 여기 놓고 얘를 살짝 앞라인 같이 좀 맞게 해주면서 요런 식으로 이거 리롤 계속 할게요. 지금 리코도 있고 세트 2성 빨리 뽑으면 좋아요. 자, 제발 떠. 오, 나쁘지 않은데 지금은 좀 안 어울리죠? 자, 제발 떠. 리신이 너무 잘 뜨는데 요건 3성 안 봅니다. 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베이가 두 마리 남았고 애쉬 한 마리, 워윅 한 마리. 괜히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거의 안 써. 싸움 보여드리면은 시작하자마자 두 명한테 궁을 날리죠. 이게 삼성이라면 아마 죽이고 시작할 거예요. 웬만한 적들은 센 적만 아니면. 난 잘 재웠죠. 세트가 나올 때까지 시간만 버려주면 내가 바로 업치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수호천사 걸려있다. 일단 세긴 하죠. 세긴 해. 수호천사 안 빠진다. 오케이, 써도 됩니다. 그냥 블루 먹을까? 이거 블루 먹고 릴리아가 진짜 빨리 재워주는 것도 좋거든요. 릴리아가 유술사를 섞는다면 스킬을 빨리 써주는 게 그냥 무조건 좋아요. 뭐야 이거. 살짝 탐나긴 하는데 넌 좀 아니야. 아리삼성 각이 좀 보이긴 했었죠. 근데 진짜 안 떠. 사도 사면 안 뜰 거야 저거. 제발. 응? 아, 요술사 한 마리 남은 걸로 본다? 자, 찍자. 일단 삼성 찍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러면은 그냥 사요술사 쓰는 걸로 하고, 이거 무조건 릴리아는 요술사 조합에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는 게 좋아요. 바로 재웠죠, 이런 거. 이런 거 재우는 게 진짜 커. 이게 시간이 3초예요, 3초.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요거 두 개 팔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지금 피가 좀 많은 상태인데 베이가 삼성을 찍은 시점부터 잘 이겨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좀 보고 만약에 안 버텨지면 그냥 팔렘리롤 더 돌릴 거고요. 만약에 버텨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9랩 가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상대는 9랩이에요 굉장히 빨리 갔다. 사신비인데 그래도 잘 달지 않을까. 삼성인데 이미지 살짝 볼까요? 1950이야 피읍 걸렸죠? 피읍 걸리면 잘 안 좋습니다. 태블만 걸린 상태고요. 지금 치감 걸린 상태. 치유 감소. 그래도 피읍 달라져. 그렇지, 데미지 잘 줬고. 이거 CC기 가장 안 좋은 상황. 방금 보셨나요? CC기를 맞는 순간에 궁을 날리려고 하면 그 궁이 끊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재리를 쓰는 게 조금 더 괜찮겠죠? 싸움꾼들 앞라인 든든하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요렇게? 근데 룰러도 좋아. 차라리 요거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렐리아 36. 요거 9랩을 가려면은 4대? 4번? 4번 정도? 4번 정도 더 버텨야 되는데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지금 빨리 돌려서 끝내는 게 맞아. 근데 안 뜬다면 럭스 뭐야. 이거 세트 2성 찍는 게 무조건 좋은데. 지금 무조건 세트 2성이 좋아. 이거 얘 줄게요. 바로 궁수잖아. 무조건 세트 2성. 근데 얘 2성 이거 릴리아 해도 되겠는데. 얘 템을 주고 있는 상태라서 릴리아 이거 2성을 그냥 찍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여긴 못 이기겠어. 자,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안 뜨나? 지금 안 뜨면 얘 2성 붙입니다 그냥. 떴다.
아니 릴리아가 왜 더 좋아 보이지? 릴리아가 체력 많은 적한테 날리기 때문에. 아 나 릴리아 할래. 릴리아가 더 좋아 보여. 이거 바로 공 쓰는 거라서 더 좋아 보여요 진짜. 한번 보자. 왜 좋은지 보여드릴게. 얘한테 날리겠어? 일단 재웠어. 6마리야 6마리. 4마리가 아니라 6마리 재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릴리아 이성 한 겁니다. 무조건 릴리아가 진짜 좋아. 무술사 섞여있는 릴리아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뭐 얘네도 찍어야겠죠? 세트 팔린 거 있나? 세트.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거 거의 뭐 찾을까 하고 지금 서풍이 노리고 있거든요 저를. 그러면은 바꿔. 아마 서풍 노렸을 거예요. 그저 노리고 있죠 계속. 이거 계속 피해야 됩니다. 이제 잠들 시간. 얘한테 언제 날려 베이가야. 오케이 또 6마리 재우고요. 한 두세 마리 잡고 나면 6마리 재우는 거면은 그냥 전체 다 재우는 거죠. 릴리아 이성 찍는 걸 진짜 잘한 거죠 이러면은. 그죠? 잠깐만요. 아, 다 필요 없는데? 그냥 이거 먹고 단단해지라고 하자. 어? 일단 돌려볼게요. 뜨면 돼, 뜨면 돼. 릴리언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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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베이가를 옮기려고 했는데 잘못 옮긴 거예요. 이거 소풍 노리려는 거 때문에. 오. 제발. 한번 녹였다. 나이스. 어결 때문에 조금 더 버틴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 이기겠죠, 설마? 아, 설마? 오, 나이스. 자, 일단은, 리롤. 이거 찾아야 될 거. 애쉬랑, 세트. 이즈리얼. 끝. 하나만 떠라. 지금 리롤 돌리는데 세트가 뜬다. 예, 애쉬 팔고 살 거. 애쉬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지르도 좋긴 한데 지금 넣을 자리는 당장 없고. 근데 만약에 아지르 2성 되는 거면 룰루 빼고 넣을만 합니다. 근데 2성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자. 이러면 서풍 못 맞추죠? 아 당황했습니다. 아 릴리아 떼어주는 건 별로 안 좋네. 근데 이제 6마리 재워. 전체 주면이죠? 이거는 웬만하면 1등 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내가 잠깐만. 여기 달빛이네. 달빛 못 이기거든요. 달빛은 못 이기는데 하필 달빛이 남네. 솔라리 괜찮지. 여기 이기려면 굉장히 애매해요. 진짜 애매해. 만약에 여기에 수운이 없었으면 무조건 이겼거든요. 근데 수운 때문에 좀 힘듭니다. 자, 좀 좋아요. 오케이. 자, 리롤 해가지고 여기 삼성 보는 거 있나 뭐? 없죠. 찾으면 돼, 찾으면 돼. 오, 나이스. 아지로로 바꾸죠. 요거 병사로 사냥꾼 시너지 한번 빼는 것도 좋거든요. 이렇게 하고. 아 이거 그냥 맞추겠지. 이거 성배는 굳이 받을 필요 없어 보여요. 성배 바로 6마리 채우고. 제발 베이가 정신 차려라. 아 정품 나나? 성배 한번 뺐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음번에 이기면 돼요. 이거 팔고 돌려. 10만
심장만 좀 피하면 될 것 같고요. 심장이랑 아, 나 못 바꿨다. 와, 잠깐만요. 0초 옮기려다가 실수로 못 바꿨는데. 아, 이거 못 이긴다. 알빛이 가장 강하네요. 모든 덱들 중에, 그죠? 그니까 밸류 낮은 것도 솔직히 아닌데, 이렇게 못 잡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일단 달빛한테 진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달빛은 잘 뜨기만 하면 무적입니다. 무적. 일단 여기까지 베이가 덱 마무리 할 거고요. 베이가 덱도 여전히 좋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영상이었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